네, 반갑습니다. 자, 본격 매운맛 토크쇼 용과 호랑이의 너키즈 본돌로. 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요,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신 분들을 모십니다. 아, 네. 자, 근데 진호 씨는 무언가를 뭐 최초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? 아, 그건 모르겠고. 네. 이런 명언이 있죠. 어느 영역에서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라. 어, 혹시 그럼 진호 씨는 뭐 개척하신 게 있나요? 완전 개척교회죠. 네. Step by step. 아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최초로 무언가를 시도해보다가 인생이 바뀌신 분들을 모십니다. 첫 번째 손님 만나볼까요, 그러면? 나와주세요! 오! 오! 어, 앉아주세요. 어,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는 김용명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, 김용명 씨가 저희 조사에 의하면 네네. 세계 최초로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신 분이죠. 예, 예, 저 맞습니다. 예. 예. 그래가지고 맨날 배 타고 들어갈 때 돈 쓰잖아요. 저 때문에 농심보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돈 굉장히 많이 벌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. 아, 궁금합니다. 네.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최초로 갈매기한테 새우깡 41번분 예. 공교롭게 아, 예. 지금 네, 새우과자를 아, 예.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. 아, 그래요?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은결 씨 네. 마술사 수제자로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한 번은 그 당진으로 이제 그 행사를 갔었죠. 비둘기를 챙겨가야 되는데 아유 깜빡했고 비둘기를 못 들고 간 거예요. 우리 딱 열면 비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주변에 인근에 이제 갈매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갈매기를 그 통 안에다가 제가 넣었죠. 네. 근데 또 우연치 않게 그 통에 새우깡이 있었던 거예요. 새우과자가. 어, 마술하려고 딱 보고 열었는데 갈매기가 새우를 계속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. 그 과자를? 그래가지고 아니 관객들이 그 마술을 봐야 되는데 그걸 계속 쪼아먹는 걸 보니까 우리가 완전 시선이 뺏긴 거예요. 그때부터 내가 이 갈매기한테 새우 과자를 준 최초 세계 최초가 된 거죠. 근데 제가 네. 얼마 전에 이게 월미도를 갔었는데 네. 제가 갈매기들한테 이 새우 과자를 주니까 제 거를 잘 안 먹더라고요. 이게 아니, 또 노하우가 있나요? 어떻게 줬어요? 봐봐요. 충격. 제가 그냥 갈매기 오면 이렇게 줬죠. 아 그렇게 주면 안 되고 네. 제가 있어요, 상세히 방법이? 설명할게요. 잠깐 무대 좀 넓게 쓸게요. 예예 예, 그렇죠. 요 엄지하고 네. 요 검지 있죠. 네네네. 네, 네. 여기 사이에 두 개를 이렇게 껴야 됩니다. 이렇게. 어 예. 요 예, 예. 상태로 끼고 그다음에 요 상태로 날개를 폈다가. 이제 갈매기가 왔다 그랬을 때 모여서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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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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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
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그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네요. 예예. 예. 저희 너 퀴즈 보도 불러 퀴즈 한번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? 예. 자 그렇다면 너 퀴즈. 예. Step by step. 자 김용명 씨가 갈매기에게 최초로 여러분들 새우 과자를 예. 주신 분입니다. 김용명 씨가 정답을 맞히면 이 자리에서 바로 현금 100만 원을. 네. 예예. 예.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. 갈매기는 몸 길이가 약 40cm이고요. 맞아. 비행에 특화된 신체 구조상 뼛속은 공기로 차 있어서 매우 가볍습니다. 맞아 맞아. 자 그렇다면 전국에 갈매기살이 가장 맛있는 집은 어디일까요? 월급날 우리 집? 정답은 마포 갈매기 상암점이었습니다. 네. 아쉽네요. 아니 왜 거기가 제일 맛있는 데인가요? 네, 제가 얼마 전에 먹었는데 네. 제 기준에 네, 저희가 진우 씨 기준입니다. 아 개인 기준이에요? 네. 네. 아, 나 깜짝 놀랐다. 그거까지는 나 생각 못했네. 아 아쉽네요. 예, 예, 예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, 네 고맙습니다. 네. 다음 분 모셔야 되니까. 아 그럼 네. 가겠습니다. 예, 네, 들어가세요. 수고하세요. 자 다음 어떤 최초를 기록하신 분인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. 오. 아유, 예,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아, 여기 앉으세요. 아이고 아이고. 84세 김두영입니다. 오 예. 그래요? 어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네. 덩크슛을 하신 분입니다. 네. 예, 아 덩크슛을 세계 최초로. 어 예.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인 줄 몰랐어요. 네. 예, 어떻게 이게 덩크슛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예, 그 이제
내가 옛날에 6.25 때 예.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한강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.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걸 어쩌지 하다가 이제 한강 이 짝에서 저 짝까지 점프로 넘어간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미군들이 보고 나를 부대로 초청해갖고 네. 그때 3대3 농구를 하다가 내가 처음 덩크슛을 성공시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처음 덩크슛을 한 거지. 아 그때 어떻게 그러면 덩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? 아 그 내가 원래 우유 배달을 하는데 네. 그 2층하고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귀찮더라고. 오래 걸리죠. 그래갖고 네. 1층에서 우유 들고 점프해갖고 2층에다 배달하고 점프해갖고 3층에다 배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덩크슛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. 농구선수 중에 그 조씨 있잖아. 그 조... 조던이요? 조던 마이클 조던. 조단이 네. 걔 시카고 사네. 걔가 풍양조씨요. 아 그래요? 이름이 외자인데 네. 걔가 내가 우유 배달하는 걸 보고 신발 상표를 만들어갖고 걔가 대박 났잖아. 아니 그러면 조던이 김두영 옹을 따라한 거라고요? 아 그럼. 아 증거가 있어요? 아 있지. 예 그래요. 그 아, 예, 예. 조던 상표가 이거잖아. 네. 너무나 유명한. 이게 내가 우유 배달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. 내가 그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요 이거. 이거. 그래요?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나요 이게. 어 6.25 때 아니었어요 이때가? 아유 그럼 이게 1960년대 찍힌 사진이 소울우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. 아 근데 대단한데 근데 저희가 네. 보여주기 네. 전에는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 아, 그래요. 그 덩크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점프 같은 것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. 그 내가 나는 늘 점프를 하고 사는 사람이요. 사람도 옷 입을 때 바지 손으로 잡고 입잖아. 예. 나는 점프해서 그냥 한 방에 입어. 어 그래요? 혹시 저기 바지 있나? 어 여기 있네. 사람들이 이렇게 바지 이렇게 손으로 입는데 아, 조심하셔야 네.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이거 그냥 점프해갖고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입는 거요 이렇게 더 높게 네네. 돼요? 더 높게? 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. 어디까지 무대를 넓게 이런 데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. 오! 난 점프가 되는 사람이야. 아니 이거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. 더 보여줘? 예. 더 높아요? 자네 이리 와봐. 자네 이리 와봐. 저기 빨리 빨리 와. 아니 이거 저기 미키 강수 씨는 180이 넘는데. 네, 이 사람을 한번 뛰어넘어 볼게. 다쳐요. 뭐 이거 다치실 텐데. 오, 근데 이건 개그 프로그램인데 계속 놀라는 리액션만 나오네요. 아. 김두영 씨라면 충분히 다른 캐릭터도 할 수 있었을 텐데. 아니 그게 아니라. 네. 아니 이렇게 점프를 완성시켜 버리면 앞에 그 갈매기 아저씨가 그냥. 너무 갈매기 아저씨만 나갈 수도 있어요 방금. 네. 아, 아니요 이거 신기해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해요. 어쨌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? 탄력이 네.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.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. 예. 너 퀴즈 오케이 예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농구 역사상 네. 최고의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덩크슛을 던졌습니다. 그게 바로 1988년 2월 NBA 슬램덩크 컨테스트에서 네. 던진 자유트라인에서 했던 성공시킨 덩크슛입니다. 아시죠? 네.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. 타이거 JK의 아들 서조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? 생일? 365분의 1이네. 아 그렇죠. 어 재미 빠르시네. 5월 5일. 틀렸습니다. 정답은 3월 15일. 아유, 아유 힘드네. 네. 이 자리를 빌어서 예. 마이클 조던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하이 조던. 마이 슈즈 이즈 아디다스. 됐지. 아 충분히 뭔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용과 호랑이의 더키즈 보도블로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군인들에게 눈을 쓰려고 지시한 대령을 모시고 저희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